자, 오늘의 푸나펑 컨텐츠 시작부터 완전 다크다크하다, 그죠? 어느 날, 그날도 역시 랩 활동량을 채우기 위해 무시무시와 친구들과 함께 으스스한 집으로 들어가서 랩 배틀을 했던 보프. 하지만 그곳에서 레몬데몬과 만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보프는 레몬데몬 바이러스에 감염되고야 만다. 이블 보프가 되어버린 보프. 결국엔 그의 친구였던 스키드와 펌프까지 감염시키고야 말게 된다. 그렇게 레몬데몬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퍼지고야 마는데. 와! 자, 이블 보프 레몬데몬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아. 나의 충실한 부하 이블 보프이다. 어때? 나의 힘은 만족스럽나?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너의 가장 소중한 존재, 그 소중한 존재의 소중한 것을 네 손에 직접 빼앗아 보았냐. 네, 레몬데몬이. 오, 분위기 보소. 완전히 레몬데몬에게 잠식되어버린 이블 보프거든요? 와, 이거 완전 상당히 고퀄인데? 네 맘대로 한번 날 뛰어보라고. 뭐야, 진짜 전 세계가 이블 바이러스에 전부 감염이 되었나봐요. 뒤쪽에 보니까 뭐야, 헐, 헥스도 감염됐고, 진짜 싹 다 감염된 것 같은데요, 이블 보프한테? 딱 보아하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마지막 남은 정상적인 인간인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 뒤에 관객들도 전부 이불화 되어버렸는데요. 어려운 꼬맹이 녀석. 결국에는 그 악마의 힘까지 건드리고 말았구나. 와, 피코보도. 와, 나는 이블 보프가 진짜 겁나 멋있다. 오, 그리고 완전히 레몬데몬에게 잠식되어버린 에이 스키드와 펌프. 와, 거기 이제 장모님까지? 어? 야, 근데 확실히 이거 무시무시월 이불화된 모습이 훨씬 더 뭐랄까 깐진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귀여웠는데 약간 진짜 후악마 같은 느낌이야. 자, 다음 장모님 나와주세요. 야, 장모님의 그리고 부하들까지 싹 다 레몬데몬 바이러스에 잠식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장인어른 이제 슬슬 잠식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에는 설마 장인어른 레몬데몬 바이러스에 잠식되어버리고 많아요? 아, 열심히 저항하지만 버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아, 거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불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힘이 많이 빠졌거든요, 장인어른도. 꼬맹이 자식. 그렇게 예전에 함께 재밌게 랩 배틀을 했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건가요? 와,
아니 너는 그 공격을 버텨내시다니 대단하시군요. 이거 장인어른 마지막 최후의 발악인 것 같은데요. 장인어른도 진심 모드에 들어간 것 같아요. 뒤에 잔생이 생겼어. 그리고 저 밝게 빛나는 화살표가 생겼는데 저거 누르면 안 됩니다. 저거 누르는 순간 장인어른 레몬 바이러스가 치유가 되어버리는 예, 대참사가 발생해요. 오우 피코 훨씬 더 멋있어졌어. 안되겠군요 장인어른. 제 최후의 필살기를 해방해야 될 때가 왔어요. 자 최종 마지막 힘을 해방한 에블고프 절대 죽지 않아요. 원래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무적입니다. 장인어른도 함께 할 일만 남았어요. 에이 여보 이 힘을 받았어. 우와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진짜 깨려고 했으면 절대 못 깼겠는데 이 난도가 오답이네. 이번에는 안 놔드립니다 장인어른. 준비 되셨나요? 선거 한번 갑니다. 자 와의 최후의 결전 가보자구요. 와 이번에는 장인어른도 힘이 잔뜩 빠진 것 같아요. 못 버틸 것 같은데? 와 그래도 확실히 그 전 난이도보다 올라서 그런지 노래도 훨씬 길어지고 이거 쌩으로 깨려고 하면은 클리어하기 빡세겠어요. 자 드디어 장인어른 포기하세요. 저 이불보프 절대 죽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 없애려고 해도 전 해나지지 않습니다. 와 사실상 세계관 최강자는 장인어른 아니었을까? 이불포프의 이런 엄청난 공격도 다 받아내. 저희를 앞으로 평생 함께 합시다.